Action!산불! 김춘호 선생님, 오셨어요? 김춘호 선생님? 안 계십니다. 아이고, 산불.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산불. 옆에 가서 찍으셨네요. 대단하시다. 눈이 어설피 내린다면. 오, 일단 사진 좋고. 오, 아스팔트만 가지고 찍었네. 재밌어요. 대단히 디자인적이고, 의미 함축도 있고. 근데 제목을, 뭐, 어설피 내린 눈을 뭐라 그러나? 잔설? 아, 잔설이 아닌데. 어쨌든 제목도 나쁘지 않고, 안에 자금도 다 읽어볼까요? 눈이 오면 세상 모든 것이 들킬 것만 같지만 어설프게 내린 눈은 세상을 좀 더 들추어내기도 한다. 원래 있던 것이 더 드러나 보인다거나 시간 순서대로 일어난 일들이 보인다거나 누군가의 시도와 선택이 고스란히 남겨진다거나 쌓이고 사라지는 것이야 셀 수도 없이 많겠지만 순간이 남는다는 점에서 어설피 내린 눈은 사진과도 같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 섣들을 누른다. 눈이 어설피 내린다. 자, 강현 씨. 여보세요? 네. 강현 씨. 네. 자기가 하는 행위를 이게 쌓이고 사라진 것을 셀 수도 없겠지만 순간에 남는다는 점에서 어설피 내린 눈은 사진과 같지 않을까. 자기가 하는 일은 사진을 하는 행위는 너무나 당연한 행위야. 그렇잖아? 어디 갔나?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 행위를 사진으로 돌아오면 안 돼. 사진으로 돌아오는 건 자기 행위에 가깝다니까. 자기가 한 행위가 개인 또는 그룹, 사회 또는 인류 이렇게 확장이 되어야 된다고 내가 여러 번 말하는 것 같은데 이해됩니까? 내가 하는 게 사진 행위야 이렇게 말하면은 자기가 하는 사진 행위를 타당성을 얘기하는 거잖아. 갔나 윤강해? 아니요, 듣고 있습니다. 대답을 안 해요? 그 타당성이라는 게 그럼 결국 제가 하는 행위가 사진이잖아요. 사진으로, 그러니까 행위로서의 사진으로고 결과물로서의 사진이라서.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제가 이제 이 사진들을 찍은 이유는 그 이런 장면들이 그 사진이라는 의미하고 이 제 눈앞에 있는 상황하고 같은 것 같아서. 그러니까 사진을 찍는다는 그 행위하고 지금 제 눈앞에 벌어지는 일들이 비슷한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제 찍었던 거거든요. 그러게. 그러면 이제 다시 사진으로 돌아온다는 부분이 잘, 네. 그러니까 중간이 남는다는 점에서 어설피 내린 눈은 사진과 같지 않을까 하면 자기가 했던 이 눈이 내린, 이 어설피 내린 눈의 여러 가지 형태가 결국은 사진과 같지 않을까 하는 거잖아. 그, 제 눈앞에 벌어진 일들이, 그, 사진이라고 하는 그 추상적 개념이 가지고 있는 의미하고 비슷하지 않나 싶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을 못 알아듣네. 네, 죄송합니다. 결과적으로 당신이 한 모든 이야기가 사진 이야기로 돌아와 있잖아, 지금. 이해가 안 돼? 당신이 한 모든 이야기가 네. 인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 사진을 이야기하잖아. 네. 그러니까 사진, 아까 선생님이 썼던, 앞에 했던 굴레나 마찬가지로 자기 사진은 사진에 한정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확장이 안 된다는 거야. 내가 얘기했잖아. 사회나 인류를 확장시키라고. 사진을 찍으면 다양한 결과가 나고 이 세상에 사진과 유사하지 않은 게 어디 있어. 시도 사진과 유사하고 아까 내가 도자기도 사진과 유사하다고 했잖아. 네. 그죠? 삶도 찰나의 순간이고, 사진도 찍히는 게 찰나의 순간이고, 인생의 삶도 전부 다 사진 같아. 그건 누구나 다 알아. 왜 그걸로 회귀하냐고. 그걸로 확장해서 다른 이야기를 돌아가야지. Do you understand me? 네, 이제 이해됩니다. 그래서 사진으로 돌아가면 자의행위라니까? 그게 왜냐하면 지가 지금 사진 찍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그것이 확장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내가 아까 하는 얘기를 잘 들어. 모든 것은 사진 행위는 당신이 증명하는데 이미 많은 사람이 증명했어. 오케이? 그럼 그거를 가지고
확장해놔서 우리한테 확장시킬 수 있고 새로운 의미를 담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사진은 예쁘고 좋아. 지각적으로 좋고. 어? 네, 그렇게 감사합니다. 예쁜 사진을 왜 그렇게 사진으로 한정했니? 이런 거지.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버려짐에 대하여. 제목은 죽여 또. 길에 버려진 물건을 볼 때 종종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 있다. 쓸쓸히 버려진 지금만 보면 생각이 어렵지만 마지막까지 쓰임 받은 너의 삶은 참 멋졌을지도 모르겠다. 끝까지 쓰여진 뒤 버려진 이만이 보일 수 있는 존엄. 버려짐 충만한 삶과 마친 듯하다는 외로움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것도 마찬가지. 아까 굴레하고 똑같은 개념이요. 버려짐에 대하여. 그 다음에 버려짐에 대하여 하는 작업 노트. 그 다음에 버려진 것에 대한 사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A 이꼴 A 이꼴 A야. 예. 이해돼? 네. 그럼 제목을 이렇게 하는 거야. 제목을 바꾸면 되지. 쓰레기. 그지? 그 쓰레기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 그 강현 씨가 버려지는 것에 대한 자기 담론을 쓰는 거지. 그래서 쓰레기를 우리가 보는 거야, 이렇게. 아, 그렇구나. 아, 쓰레기를 통해서 이런 담론을 풀어나갈 수가 있구나. 이게 확장이 되잖아. 그럼 자기는 확장을 못하게 가져놓는 거야, 계속 이렇게. 버려짐에 대하여 해서 더 이상 확장을 못하도록 가둬놓는 거야. 이거는 작가의 의도라기보다는 어떤 피사체나 촬영한 것을 용이하게 다루는, 멋지게 다루는 노하우가 부재하다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익히시라는 거예요. 오케이? 여러분 이해됩니까? 좀 어렵죠? 첫날부터. 내용은 좋습니다. 다 조용하고 있어 지금. 입 다물고 있어. 어렵습니다. 리액션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한마디만 하면 총 하나 놓고 지금 건지고 있어. 삶은 시행착오의 연속이다. 이것도 이런 거야. 산다는 것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시행착오의 연속 이렇게 해놓으면 이해가 되잖아. 산다는 게 뭐야? 시행착오의 연속이야. 그렇게 이분은 산다는 것, 시행착오, 그 다음에 산다는 것에 대한 우리의 얘기를 이렇게 풀어놓은 거야. 약간 여러분 한 거 어떤 형태와 다르죠, 그죠? 아까 굴레나 우리 조금 저기 윤광현 씨가 했던 거하고 약간 다른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거예요. 풀어나가는 방식을 지금 익히려고 하고 여기 나오는 사진은 실제로 여러분 사진이 어떤 사실을 증명하거나 보여주지 않습니다. 이해되세요? 네. 네. 여러분들은 맹신하고 있는데 제가 찍은 사진들을 보면 그 사진이 뭐 어떤 사실을 맹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의도한 대로 찍고 내가 의도한 대로 편집하고 내가 의도한 대로 말하면 사람들이 아 이렇게 볼 수도 있구나 이거일 뿐이에요. 천사는 만 사람이 그거를 맹신하고 믿어주는 줄 알아요. 그런 거 없어요. 네. 그냥 김홍이가 내 스스로 하는 일을 구현하고 가는 것 뿐이야. 대신에 아 이게 새로운 방식이구나. 아까 신디 샤마처럼 새로운 방식이구나. 새로운 이야기들을 제공했구나. 이게 중요한 거지. 남이 다 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이해되세요? 네. 보면 제가 지난번에도 인터넷에서 유튜브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사진 한 장을 보면 이게 왜 안 들려? 이 사진을 보면 누구나 찍을 수 있는 사진이에요. 애도 찍을 수 있어. 응? 김홍이가 만약에 대한항공 모닝캄 촬영을 하러 갔으면 절대 이렇게 안 찍죠. 예를 들어서 김홍이가 영국에 웨일즈 지방에 가서 촬영을 하는데 유원지를 지지어라. 그러면 유원지가 너무나 화려하고 누구나 가보고 싶게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런 사진을 찍어 오겠죠. 근데 왜, 임진각까지 가서 김홍이가 이렇게 한유하게 짝이 없는, 아무 짝에도 쓸데없는, 고독하게 그지 없는 해전근혜를 찍어 왔을까? 해전근혜가 지목을 못하고 있잖아, 지금. 찍어 왔을까? 할 때 김홍이는 다른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이 아 참 그 생각이 참 묘하네. 이런 의미는 어떤 거냐 그러면 봐도 구단과 구단이 뚫을 때 요술을 탁 놓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아 진짜 대단하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것과 비슷한 감동이에요.
이거를 보고 사진을 잘 찍으니 구도가 좋니 이렇게 생각했으면 절대 사진을 이해하지 못해요. 어떻게 인증각에서 인증각에 자유의 다리를 찍지 않고 이걸 찍을 생각을 했어요. 김홍이 새끼 미친 새끼 이렇게 되어지는 감동이 필요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러면 자가 이제 또 자기 설명이 필요할 거고. 애들 이렇게 얘기하다가 툭툭 찍어 가잖아요. 이 상황과 여기 관련된 상황들이 있어요. 그럼 여기에 을왕리 무슨 무슨 선녀바위 캠핑장 이 캡션이 붙겠죠. 여러분이 사진 찍을 때 그냥 사진을 잘 찍는 데만 지금 여러분이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사진을 잘 찍는 거는 금방 잘 찍을 수 있어요. 구도 맞춰서 잘 찍는 건 금방 할 수 있어요. 이제 그걸 가지고 당신이 하는 말이 뭐야? 하는 것을 담기가 무지 어렵다는 거예요. 그건 혼자서 하기는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 와서 크리틱을 받으면서 계속 진행을 하는 거죠. TSP 선생님은 뭐 하시는 선생님이세요? 박태성 선생님입니다. 네, 지난번에 뵙습니다. 네. 박태성 쌤? 네. 박태성 선생님이 TSP로 하신 거예요? 어우, 난 또, 저기 포항제철 또 회장님인 줄 알았네. 다음에 신경 올리겠습니다. 올라가지고요. 네. 다리가 서 있다, 풍차가 서 있다, 멀리 성전탑이 서 있다, 더 멀리 아파트가 서 있다, 그래도 갈 때는 사람과 함께 서 있다. 오, 시네, 시. 시다, 시. 소래포구의 느낌을 잘 잡으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소래습지 생태공원에 딱 써놓고 소래습지가 나와, 나오는데 왜 이걸 찍을 수밖에 없었니? 했을 때 자기 담론을 이렇게 풀어놓은 거예요. 그래도 갈 때는 사람과 함께 서 있다. 그죠? 긍정적이잖아요. 되게 긍정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소래포구 작업노트 사진이 따로따로 따로 놀면서 세 개가 딱 붙으면 시너지를 빵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사진을 뭐 잘 찍었니, 구도가 좋니, 이렇게 설명해서는 이 사진 이해하기 어려워요. 이럴 때, 아, 작가의 의도가 생각나는 거예요. 아, 갈 때가 자연의 대리물이잖아. 자연을 대표하는 대표명사예요, 이게. 대명사인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소래의 습지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긍정적인 자세로 사진을 찍었구나,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작가의 의도가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작가의 의도가 없는 사진은 원숭이가 찍은 사진과 같다. 이런 건 색깔이 조금 그렇죠. 딱딱하죠. 그죠? 카메라 쓰면 뭐 쓰세요? 노출이 가끔 중나중해. 카메라들이 보면 아이고 이 아줌마들 같아. 나 이거 아줌마한테 꼬실려가지고 또 4시에 또 갔잖아 물건 사러. 사람이 많아서 아무런 숨쉬기 일어나지 못했어. 아, 슬퍼 죽겠어. 소래포구에서, 소래포구에 있는 시장의 활기, 뭐 이런 거를 열심히 잘 표현하셨다고 생각이 돼요. 그죠? 근데 이런 부분이 서 있는 자세는 약간 몸을 숙일 때 사진을 찍어야 돼. 좀 기다렸다, 선생님. 뻣뻣하게 서 있으면 그림이 참 안 돼요. 여기 보세요. 사람이 다 동작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림이 되잖아요. 이것도 좀 뻣뻣하잖아, 사람이. 그래서 팔을 쭉 내밀어서 뭘 들라고 할 때 그때 사진을 찍으셔야 되는 거예요. 카메라를 들고 이제 들킬까 싶어서 그러고 있는데 내가 그 현장에서 여러분한테 많은 말씀을 드렸지만 그 중에 하나가 현장을 선점하라. 카메라를 먼저 들고 있으면 별 잔소리 안 한다. 그러니까 눈 마주치고 났는데 카메라 들지 말고 눈을 마주치기 전에 카메라를 들어라. 그러면 대체로 사람들이 호응해준다, 비켜간다, 그렇죠? 그러면 누구예요? 누가 이렇게 카메라를 들고 지나가시나? 박민 선생님이구나. 다 찍혀, 다 찍혀. 다 봤습니까? 예. 다 본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드린 말씀은 선생님 제목 A, 작가노트 A, 작품 A. 이렇게 찍으면 대단히 단순한 거예요. 이게 뭐냐 그러면 이건 이제 쉽게 말하면 유치원 애들이 아침에 나는 아침 8시에 애 낳았다, 양치하고 밥 먹고 학교 갔다 요 내용하고 같은 거예요. 도저히 새로운 게 없는 거야. 항상 그렇게 이렇게 했으면 재미없잖아요. 그죠? 근데 A는
인간사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제목을 선생님이 선택하셔야 돼. 예를 들어 삶. 그랬어요. 근데 삶은 우리의 삶은 알고 보면 굴레 속에 들어가 있는 병 속에 들어가 있는 새와 같아. 우리는 어떻게 들어간지도 모르고 들으러 나올 수도 몰라. 이렇게 해놓고 사진은 조개 깔은 아줌마 아저씨들이 막 등장해요. 그럼 그것만 보고도 우리의 삶을 딱 보는 순간 맞아. 저 조개 깔은 아저씨랑 나랑 별 다를 바가 없어. 저 아저씨는 조개 까고 있고 나는 사진 찍고 있잖아. 어? 우리는 노동이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고 그 노동의 굴레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어? 행복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으면 하루하루 일하는 걸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루하루 일하는 게 지우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나 일하고 싶지 않아. 그렇게 확장해가는 노력을 하시는 게 선생님한테 가장 중요한 숙제예요. 이해되시죠? 그 숙제를 안 하시면, 그거를 도전하시지 않으시면 그냥 영원한 찍사로 남는 거예요. 영원한 사진 찍어. 세상에 제일 즐거운 게 뭐냐 그러면요. 아무런 이유도 조건도 없이 사진을 찍고 그 사진 샷다 소리 들으면서 예쁘게 찍기만 하하하 웃으면서 있는 게 가장 좋은 상태예요. 그 이상 뭘 더 바라겠어요. 나도 그러고 싶어. 그러나 의식이 있잖아. 우리 인간에게는 의식과 자기 철학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특히 이제 또 배운 놈들, 특히 배운 놈들이라고 하는 게 이제 비평가들이나 선생님이 전시나 책을 내려고 그럴 때 그 사람들이 반드시 비평적 안목으로 물어볼 거예요. 선생님은 어떤 의도로 이 사진을 찍으셨습니까? 그때 답을 못 하잖아. 그럼 비평가가 생각할 때 뭐라 생각하는지 아세요? 찍사구나. 찍사. 사진을 잘 찍는 거라. 이 친구는 사진을 잘 찍지 생각을 다 전혀 하지 않았구나. 신디 시어머니 아까 사진을 잘 찍은 사진이 아니에요. 그거 누구나 찍을 수 있는 사진이야. 지 분장이나 지 찍는 건 누가 못 찍어. 근데 왜 이 사진이 세계적인 사진이 됐을까 하는 것은 다음 시간에 또 시간 날 때 제가 꼬목꼬목 철학적으로 예술사적으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 있으세요? Anybody questions? 질문이 퍼펙트. 아, 없구나. 강현 씨. 확장하라는 얘기 알았지? 응? 확장하라. 확장하라. 확장하라는 얘기를 알아들어. 그 말을 반드시 알아들어야 돼. 그래야지 사진이 식사가 안 되고 전문가가 되는 거야. 알았죠? 네. 질문 없으시면 오늘은 이 정도 하고요. 또 다음 주 화요일 12시 땡 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학생이 많이 모이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부담 갖지 마세요. 학생이 많이 모면 분반할 거예요. 분반. 제가 최소 50명 목표로 이 반을 진행할 생각이니까 화요일이나 목요일 12시 땡 하면 진행할 생각이니까 두 반 어느 반을 들어도 되겠죠. 두 분 다 들어도 상관없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서울에 계시는 분들은 서울 수업할 때 오프라인 수업할 때 오시고 대전 계시는 분들, 부산 계시는 분들도 오프라인 수업할 때 반드시 한 번씩 와서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그런 기회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질문 없으시죠? 네. 예. 예. 자, 그러면 저는 이만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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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